안녕하십니까. 요즘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죠? 여기는 확실히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방이 좀 작아 보이네요. 아무래도 제가 좀줌 아웃 기능이 있는 핸드폰인데 확실히 카메라가 조금 더 낫네. 일단은 깔끔하죠? 여기는 좀 특이해요, 지금. 뭐가 특이하냐면 일단은 가격이 미정입니다. 근데 미정이라는 게이 집을 전세로 줄지 월세로 줄지를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전세로 준다면 1억이고요. 반지하입니다. 반지하고 여기 지상층도 1억이었는데 반지하도 1억이에요. 지상층을 워낙 싸게 준 거고요. 반지하가 이 정도가 뭐 모르겠어요, 저는. 근데 반지하긴 해서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긴 하지만 집 자체가 워낙 괜찮아서 일단은 3m입니다. 이 옷장 안쪽까지예요. 옷장 안에까지. 3m하고 2m 80. 반지하이긴 하지만 그래도 창은 두 개가 있고 여기 환풍기가 또 따로 있어서 습기나 이런 거는 조금 일반 반지하보다는 덜할 겁니다. 그리고 신축 이제 3년 차 정도 됐고 옷장이 여기 하나 수납장이고 여기도 옷장, 여기도 옷장이에요. 근데 혹시나 또 내부가 더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딱 중간 5대5로 위아래가 나뉜 옷장이고 이쪽은 이제 코트 같은 거낀거걸수 있고 아래 조금 수납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냉장고 위에도 전자레인지가 숨어 있네요. 있는지도 몰랐네. 전자레인지. 아이 깜짝이야. 아이 시끄러워. 아주 그렇게 있습니다. 여기는 그냥 서랍장 뭐 그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전세로 할 거면 여기가 여기 말고 3룸이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돼서 3룸에 월세로 되면 여기를 전세로 받으실 것 같고 거기가 전세가 되면 여기를 월세로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세로는 1억 대출 가능하고요. 그리고 월세는 전에 2년 전에 살던 분이 2년 전에 계약을 얼마로 했냐? 천에 45만 원에 관리비 따로 6만 원 이렇게 했대요. 반지하.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이 집이 신축 첫 입주였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신축 첫 입주 방은 제가 안 찍는 이유가 너무 비싸요.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기 그 임대인분한테도 지금 반지하를 천에 40 관리비까지 50으로 받기에는 아무리 집이 좀 깔끔하고 이래도 좀 어렵다. 그래서 월세로 할 경우는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깎아서 될것 같아요. 근데 가격은 저한테 알아서 하래요.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섭섭하지 않게 해달래요. 그러면 뭐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일단 그래서 가격은 제가 유튜브 방 영상 올린 거 최초로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.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월세로 하면 얼마로 할지는 미정이에요. 그래서 일단 미리 영상을 찍어두고 이제 뭐 나중에 가격이 확정되면 댓글로 달아놓던지 그렇게 할 겁니다. 근데 아, 이 방이 너무 마음에 든다. 나는 반지하지만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되고 전세 1억으로 줄 거면 나는 생각이 있다 하면은 문의를 주세요.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일단 전세로 빼자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나 장담 못하지만 나는 월세인데 이런 방 너무 마음에 든다. 그러면은 월세 혹시 얼마로 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. 그럼 내가 혹시 월세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주인이 현재 그 주인 세대가 전세에 있어서 그걸 빼줄 돈은 있는데 빼줄 돈이 있어서 큰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하나는 전세면 하나는 월세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신축급 반지하. 그래서 가격은 유튜브 최초로 미정인 방이 되겠습니다. 반지하인데 지금 불을 아예 껐거든요. 반지하, 그 창이 크지도 않지만 양쪽에 나 있어서 그래도 반지하지만 채광이 이 정도면은 뭐 없다고는 할순 없겠죠. 아예 뭐 채광 없진 않고 저 환풍기가 있어서 화장실에 창문까지 있습니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.